경제 톡톡톡입니다. 대한항공이 4월로 예정된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제도 개편안 시행을 사실상 연기합니다. 대한항공은 기존 지역 기준에서 거리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인기 장거리 노선일수록 마일리지가 더 많이 깎인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자 개편안 시행을 미룬 겁니다.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한 병당 6,000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해 소주의 원료인 주정값이 7.8% 오른 데다 소주병 공급 가격도 20% 이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. 이미 지난해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7.6% 올랐습니다.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. LG유플러스가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부터 순차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작업을 시작합니다. 정보 유출 피해를 본 LG유플러스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에서, 알뜰폰망 이용 고객은 전문 매장인 알뜰폰 플러스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. 피해를 보지 않은 LG유플러스 고객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신청한 뒤 유심을 무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.